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쩍쩍TV 이프로입니다. 자, 올해 철출조 아닌 철출조를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봄, 과연 소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3월이고요. 뭐 보다시피 날씨가 엄청 좋아서 주간 철조를 한번 해보려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현재 필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에 위치한 섬강이고요. 상류 쪽으로는 섬강에 유일하게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거기고요. 하류 쪽으로는 기존에 보셨던 편들의 옥산교가 있는 그 중간 정도의 지점이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과연 올해 첫 쏘가리를 잡을 것인지. 자, 가보시죠. 출발! 자, 먼저 온 짬뽀가 또 저기에서 저 또 낚시질을 하고 있네요. 먼저 항상 좋은 포인트 먼저 들어가려고 저 오프닝 따는 동안에 먼저 들어가요. 저 배신자. 아무튼 첫 번째 채비는 뭐 최애템이죠. 네, 3인치. 아이고, 빨간색 3인치 트리플 업입니다. 10분의 1 지구 헤드를 쓰고 있고요. 자, 바람이 좀 부는데 과연 나와줄 것인가.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어우. 바람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되네. 아하이 참. 요 앞에가 물고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앞에 보이는 짬뿌 있는 데부터 이렇게 요쪽으로 쓱 한번 이렇게 긁으면 참 좋은데 제 짬뿌가 먼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저는 밑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바람 쐬러 나왔어요, 솔직히. 아, 날도 좋고 해서 뭐 바람 쐬러 나왔는데 소갈이 한 마리 나와주면 또 금상첨화고요. 자,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642 라이트대를 쓰고 있고요. 라인은 0.85 합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릴은 2000번 셜로우 수프를 가진 2000번 릴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물골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안반 지형인데 여기 중간에 이제 돌들이 좀 깨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물고기들이 꽤 있죠. 자, 더 이상은 못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고 봄이라서 그런지 아직 갈수기죠.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원하는 포인트를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거 하나는 좀 좋은 것 같네요. 물이 없어서. 추추추추.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오! 역시 지구를 또 잡았네요. 하하이 참. 어우, 제대로 걸렸는데. 자, 보이시죠? 빠진 거. 이렇게 한번 텐션을 줬다가 튕겨주면 잘 나옵니다. 뭐 기존에도 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라인 한번 튕겨주면 잘 빠져나오니까 꼭 여러 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정이 안 된다 싶으시면 그때는 스프를 잡고 땡겨서 어쩔 수 없으니까 터트려야죠. 아우,
여기 걸리는 자리니까 저기 옆에다가 치면 되겠네요. 액션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폴링 앤 리프트도 있고, 뭐 슬로우 릴링, 예, 슬로우 릴링도 있고, 또 그 뭐시냐, 뭐 드래깅, 예, 바닥을 그냥 박박 긁으면서 오는 드래깅,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어차피 물놈은 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뭔 액션을 취하든, 그죠? 왔습니다. 오야, 오야, 좋아. 오, 하나 오네요. 오. 오, 이거 합산 되겠는데? 오야, 씨. 와, 씨, 뭐야 이거? 오, 오야, 야. 오야, 아, 쏘가리 맞습니다. 쏘가리 맞아요. 쏘가리 맞습니다. 아. 오, 야, 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아, 한 마리 나와주네요,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오,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야, 올해 첫 쏘가리. 아, 끝내주네요, 진짜. 아, 어우, 그냥 빠지네, 이거. 야, 큰일 날 뻔했다. 와. 오, 큰일 날 뻔했다. 자, 여러분. 아, 사이즈가 한 28, 30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짱대가 또 구경하러 오네요. 한 마리 했어. 한 마리 했지. 아, 씨. 야, 진짜, 씨. 이게 나온다, 야, 근데. 와, 얼마 될 것 같니? 30시간 남아. 들어봐. 자, 여러분. 저한테는 줄자가 있습니다. 소가리. 3월인데 강원도의 봄 살아있네. 아, 암튼 자, 여러분 한 마리 했고요. 아, 근데 뭐 비행기 소리도 너무 많이 나고 바람도 지금 터져가지고 조금 악조건이긴 악조건인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우, 조기서 나왔어요. 조기. 예. 조기가 물고기인데 거기 아마
돌 뒤에 좀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걸 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역시 민호보다는 웜이죠 역시. 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어우 바람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욕은 아니에요.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게요. 욕은 아닌데 봄바람에 말 잉 터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봄바람에 말 땡 터진다. 자 여러분 땡이 뭘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요. 소리 뭐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보다시피 그래서 아무래도 비행기 때문에 미치겠네. 정말 엔딩을 못하겠네. 마무리 못하겠네요. 자 올 한해도 한번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께 좋은 영상 또 좋은 정보 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